프란치스코 교황의 역사적인 이라크 방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이라크 땅에 평화의 사도로 나선 교황, 이 핵무기 하나 없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의 수장인 교황은 어떤 권력자도 하지 못했던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교황의 이라크 방문이 남긴 것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라크 국민에게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Perdono. Questa è una parola chiave. La strada per una piena guarigione potrebbe essere ancora lunga, ma vi chiedo per favore di non scoraggiarvi. 참혹한 전쟁과 테러로 상처 입은 이라크 국민에게 용서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라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용서를 꼽았습니다. 교황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는 용서는 이라크에 가장 필요한 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가장 필요한 곳에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뭐 국내에서도 평화, 용서, 공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라크는 그게 정말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어느 곳에서보다 무겁게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고요. 이라크 방문 이튿날 교황은 이슬람 시아파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 시스타니를 만났습니다. 시아파는 전체 이슬람 인구의 15%에 불과하지만 시스타니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스타니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말 한마디 한마디 영향이 우리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께서 말씀하시는 게 미치는 영향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분께서 대화를 나누고 화합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했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라크에 있는 적어도 시아파 무슬림들에게는 울리는 반향이 클 것이고요. 교황은 이라크 방문 사흘째인 지난 7일 모술에 전쟁 희생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모술은 우리나라의 부산 정도로 이라크 제2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IS의 점거로 오랜 기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장소입니다. 파괴된 모스크 앞에서 이라크의 재건을 기도한 프란치스코 교황. 박현도 교수는 교황의 발언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폭력배가 득실득실했고 테러가 득실득실했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못 살게 굴었던 모술이라는 곳에 가셔서 재건의 희망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다졌다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무형의 힘이 아닐까. 그러면서 박 교수는 교황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황께서 다녀오신 곳에 뭐 폭격을 하거나 거기에서 살상을 하거나 전쟁을 하기는 쉽진 않죠. 물론 할려면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 정치에서 한번더 생각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폭력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황께서 전해준 메시지가 상당히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84세 고령의 성직자는 포탄과 미사일이 쏟아지던 땅에 맨손으로 걸어 들어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가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교황께서는 그걸 하신 거죠. 핵무기 없는 교황청에서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그 평화의 메시지로 이라크를 변화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PBC 김영준입니다.